다시마길로 가자! 모터맨 칼날에 쏘자! 공기들이여! 아들의 탈영에 가까운 황제후가 부정 청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직무수행 중지 사퇴하라. 추 장관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직무수행을 중지하고 사퇴해야 한다. 검찰은 추 장관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지금 이 시점에 안진근 의사에 비유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다. 거의 실성한 듯이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6일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란 논평을 냈다. 믿어지는가? 권력자 엄마의 보좌관에게 부탁해서 여자 목소리로 전화해서 아빠가 전화한 것으로 기록하며 군대에서 휴가를 어떤 서면 기록과 승인 없이 탈영에 가까운 황제 휴가 특혜를 누렸다는 서 씨이다. 그의 장관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 울고 있다는 서 씨를 감히 민족의 위대한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감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자기편은 무조건 합법, 상대편은 무조건 불법이라 하는 문재인 독재 정권이다. 자기편 감싸기 위해서는 이처럼 대도 않고 미친 것 같은 무리수까지 감수하는 비합리적 불의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집권여당 민주당이고 이 정권의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이를 배경이나 믿고서 부정청탁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국민들, 군인들, 청년들, 어머니들에게 비수를 찌르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부정청탁하는 법무부 장관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인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군대 기강을 송두리째 허물고 전 군인들과 하여금 좌절과 분노와 분함을 느끼게 하는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법률의 잣대를 피해서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자, 추미애가 과연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 방어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 작자들이 나설수록 그 발언들은 국민을 헤어나올 수 없는 분노로 치닫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카톡으로 군대 휴가 허락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진 않나. 서른 의원이란 자는 안 가도 될 군대를 위한 추미애 장관 아들은 칭찬받아야 한다는 등 과연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고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라는 사실에 국민은 절망한다.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부정청탁을 한 정황이 명확한 지금 그것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놓고 자기 아들 챙기겠다며 국민 속을 뒤집어 놓은 자가 어떻게 뭘 잘했다고 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 개혁 운운하고 있는가? 즉각 직무수행 중지하고 검찰은 즉각 추미애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인민재판 마녀사냥은 최고로 잘하는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당신들의 특기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감정을 모르는 척 하지 마라. 계속해서
추미애 감싸기, 추미애 구하기를 해보라. 추미애보다 문재인이 먼저 국민들에게 손절당할 것이다. 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국민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원하는 것이지 추미애 조국과 같은 반칙, 불법, 특혜, 법망 빠져나가기 일삼는 무법적인 법무부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추미애 조국으로부터 대표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면도리를 내고 있다. 우리 공화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불법적 부정청탁과 이것이 야기한 국민의 공분에 대해 추미애 장관 즉각 사퇴, 추미애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직무수행 중단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추미애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20년 9월 17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전만인 무소속법본부 대표 허평원,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소속당본부 회원 1동.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예비역 육군 병장 우리 변성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사분 첫 번째 발언자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책의장 겸 최고위원이신 박태우 최고위원님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강원도 여러분, 조금 전에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군복 마치고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연성군 조직장께서 잘 전달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86년도 대제 직전에 병장으로 보너스 받는 달에 8,000원인가 받았는데 그거 받고도 참 감사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충성심을 키우고 이랬는데 우리 연성군 예비역 병장께서 보너스 받고 기뻐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요즘 뭐 병장 보너스 받으면 그래도 몇십만 원씩 나오는 것 같은데 분노하는 마음이 잘 표출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거 상식과 윤리를 벗어난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목소리 또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달이 될 텐데 역시 눈기 다 닫고 그저 정권의 이익과 자신들의 그런 알량한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역사와 국민을 배반하고 있는 한줌도 안 되는 이 무도한 폐륜적인 집단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RNL 설치라고 여론조사기관이 14일, 15일 1,007명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자진사퇴 및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들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5.7%는 빨리 사퇴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34.4%인가요? 그 사람들은 장관직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17% 정도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명분과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누구나 단결해야 되는데 이런 폐륜적인 행각들을 보면서도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손을 얻고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장에서 몇몇 야당 의원들이 외교부 장관부터 총리부터 국방장관, 법무장관 불러서
저도 바쁩니다만은 질의하는 것을 워낙 중요하시 보니까 잠깐 보았습니다. 한 국민의힘의 한 야당 의원이 분명히 질문을 하더구만요. 부모가 국방부로 전화한 그런 서버 기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전화했을 텐데 서승환 변호사 남편이 한 건가 본인이 한 건가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또 밝혀진 거 보면 여성분이 목소리로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 정선원에 메인 서버에. 그래서 그 어제 국민의힘 야당 의원이 물었어. 그러면 핸드폰 제출해서 그거 통화 기록 있는지 자신 있습니까? 웃고 대답을 안 하더구만요. 이것이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지금 과거 조국 씨도 그런 엄청난 국민적인 분노를 저지르는 이단화적인 행태로 법무부 장관 수행하면서 역사와 국민을 배반한 이런 사태 이어가지고 지금 추미애 장관 사태는 다시 한번 정권 말기에 아마 이 정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에 대해서 민심이 바다에 휘발유를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정권 초반기라 그런지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기사를 안 실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한겨레 신문까지 현모 씨 그 당시 당직 사병순 현모 씨의 경위 진술서를 입수해가지고 다 보도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명명백백한 직권남용 교사죄 그리고 국방부 장관 지금 위중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방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경찰이야? 아니면 추미애 씨 아들을 위한 경찰이야?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무슨 기족주의 국가야? 이런 걸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권익위, 과거에 그래도 양심 있는 분이 그 권익위원장 할 때는 조국 씨 법무장관 하면서 가족 수사 받으면 직무 배제성 때문에 장관하고 이해 충돌이 있다고 해석을 내렸는데 지금 전현인가 뭔가 전직 의원이 가 있나요? 이 정권에 정파에 한 사람이 권익위원장 가고 추미애 씨 전 보좌관이 비상임위원으로 그 자리 가더니 법무장관으로 있어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어서 직무 배제의 원칙도 적용도 안 하고 또 목숨 걸고 양심 선언한 그 당직 사병 말이죠. 그분을 공익 제보자로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해당 요건도 안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윤리적이고 그리고 반대한민국적인 행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추방부냐 문주주의를 실천하는 문방부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추미애를 보유하는 가족보입니까?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쓰고 있는 이 공직자들이 헌법이 명령하는 그런 직무에 의해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권력에 똥개가 돼가지고 똥개 노릇을 하는 이 나라는 썩어빠진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정신 나간 자태를 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잊어먹고 살 겁니까, 여러분? 선거 때가 돼도 국민들은 분모였는데 표를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못된 세력들 또 지지하는 투표 결과가 와 있고 부정선거 문제 이번에 잘 좀 검표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를 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자회견문에서 아니 박상준이라는 그 제가 사랑하는 후배인데 충청도에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안중근 의사를 거기다 들이면서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를 특권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런 패족들한테 비교하는 이 정신 나간 후배 아니에요. 내가 오니까 전화해가지고 혼중 내줘야 되겠어. 아무리 권력이 좋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고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장으로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의 그 큰 뜻과 보국 안민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일탈로서 국민의 가슴에 대한호소를 받고 있는 이 못된 작자들과 비교하면서 정권의 똥길로 내려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예? 김태년 씨는 카카오톡으로 휴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보니까 한국대학교 무슨 서민 교수인가 뭐 서모 교수는 농담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미쳐 들어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 망에 빠져가지고 썩어 뭉들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나마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으면 중심을 잡고 국가의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주민의 서식 케이스를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 희망마저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강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는 버젓이 상식을 가지고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합법화되고 권력의 힘이라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아주 못된 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70년의 건국 역사가 다 부정되고 윤리와 정의는 다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정부가 퍼대고 있는 돈 빚 갚느라고 허덕이게 생긴 이런 걸 보면서 저 썩어 빠진 국회는 이 못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지 두둔하는 것인지 다 썩어 뭉들어졌어.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작년에 매일처럼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려운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원외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목소리 다시 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눈을 뜨고 못된 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규탄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 주신 우리 공화당의 박태우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중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멀리 창원에서 아침에 KTX를 타고 추미애 구속을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 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여성 최고위원이신 진순정 최고위원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0년대에 수납지 여사를 기억하십니까? 한창 안방 TV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못생긴 일자눈썹을 하고 서슬퍼렇게 남편인 김한국에게 구박과 탄압을 하던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던 수납지 여사를 기억하시죠? 2020년도에 수납지 여사가 부활했습니다. 바로 추압지 여사입니다. 법무부를 무법부로 만들고 내 자식만 챙기는 무법부 장관 추압지 여사. 아들의 특혜성 휴가, 일명 황제의 휴가입니다. 그리고 전북FC 인턴 채용 비리까지 드러났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모른다, 소설 쓰고 있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똑같이 추미애 소설 쓰고 있네 라고 하다가 어느 시민분께 혼이 났습니다. 그 시민분 말씀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는 바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기치고 있네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대국민 사기극 추미애 법무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특검 수용하고 문재인 정부는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저
전북 FC 채용 비리 의혹이 나왔을 때 무릎 수술 때문에 전북 FC 관계자가 무릎 수술을 한 것이 국민들께서 무릎이 아프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했는데 전북 FC 관계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60분 동안 90분 동안 운동장을 뛰어다닐 정도로 추미애 아들은 건강하다. 무릎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미애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법무부라는 아방국에 숨어서 아니다 모른다만 하지 말고 당장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추미애 쉬리드를 치면서 온갖 억지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그랬죠.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하여도 대한민국 군대가 아무리 당나라 군대가 되었다 하여도 카톡으로 휴가 연장할 수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교에도 없고 직장에도 없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군대에 카톡으로 휴가 연장한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는 이상 이런 발언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쉴드를 칠까요?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인간. 경무청에서 받은 현직 국회의원 자녀 병역 면제 리스트에 따르면 총 16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14명 중 10명이 전시에만 근로를 하는 전시 근로역이고 4인이 병역 면제입니다. 90%가 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들은 이미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혜가 무엇인지 갑질이 무엇인지 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의 맛을 보고 돈맛을 보니 눈이 희번득해져서 조국 딸은 입시 비리, 추미애 아들은 황제 휴가, 김경수는 댓글 조작, 손혜원은 부동산 투기, 박원순 오고 도는 성추행, 이것들은 눈에 뵈는 것들이 없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쩌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호구가 되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코로나 계엄으로 대국민 공포가 퍼지고는 있는데 제발 심장이 벌떡거리고 있다는 것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는 것은 곧 바로 추미애 구속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이어지는 조국, 김경수, 추미애 모두 은빨치개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미애 구속수사되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정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정히 말씀 주신 우리 공화당 여성 최고위원 진순정 최고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셨겠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년 씨에서 잠깐 알아봤더니 육군 방위 출신입니다. 제가 육군 방위 출신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씨는 육군 방위병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우리 공화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그래서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 찍어줬죠? 그런데 반칙과 특권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격려 주시고요. 마지막 발언자 분 모시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멀리서 오신 분인데 천안에서 달려오셨습니다. 한 걸음에 우리 공화당의 교육원장이신 조시철 원장님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휴전선 245km 166마일 이고지 전흥선에서 지금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젊은 나이에 최전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만 고생하느냐? 아니죠. 군대에 있으면 다 고생합니다. 여러분, 취사병은 취사병대로 고생하고 PX에서 관리하는 PX병은 PX에서 고생합니다. 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병사들도 있고 해안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1년 8개월 근무하면서 손가락으로 꼽는 게 휴가입니다. 그만큼 고생하기 때문에 휴가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휴가 복귀가 되면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 맞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와 같은 진정한 군인입니다. 만약에 서울병이 안중근이라면 다리가 부러져요. 기어서라도 3시간에 바로 부대로 복귀하는 게 안중근 의사 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자기 하던 공부와 일자를 떠나서 군에서 이렇게 참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옆에 우리 경찰이 있는데, 만약에 저 경찰이 군복무를 대신한 그런 전경이면 저 전경도 이 광화문에서 저렇게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청년도 지금 여기서 있지만 휴가 갈 날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미애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팠고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군대 보내놓고 마음 졸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상식해 했습니다.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아들 하나 보호하려고 해서 국방부의 이 군 규칙까지도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야말로 국방을 무너뜨리고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법을 혼란케 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의 기강을, 국체를 훼손시키는 이들은 당장 구속이 아니라 사형감입니다. 국방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구속이 아니라 사형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헌신했는데 온갖 거짓 날조로 바로 기소를 했고, 뇌물죄로 기소를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그런 것은 죄가 안 되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파면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왼쪽에 있는 저 경찰은 근무를 수행할 의지가 굉장히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 정경은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의지가 넘치는 걸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후에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쟁을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의 당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창당되었고 지금까지 이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선조들이 쌓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우리 청년들이 저 북한에까지 가서 북한을 민주화하고 북한을 선진화하고 북한의 청년들을
여러분들처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청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청년은 24살 때 이 광화문에서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침묵하니까 일제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중근이는 이승만 청년의 3년 후배로 31살 때 이또 히로부미를 생명을 걸고 저격을 해서 대한남하의 기상을 떨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 종북 좌파 세력과 이들과 타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이 보수 반역 세력, 이들과 싸워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지금도 전방에서 후방에서 그리고 각종 부서에서 수고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그 뒤를 이어서 군대에 입대할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그 복무를 다 마치고 사회 일선에 나와서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투쟁할 것을 단독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나오셔서 광화문광장에 나오셔서 훌륭하고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조시철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그의 충견들 이것을 규탄하고 추미애를 당장 구속하라는 추미애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사퇴 및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신 그리고 당 지도부와 유튜브 선생님들 또 경찰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